에너지 컨저베이션. 일단 롤러코스터는 떨어지면서 빨라집니다. 에너지로 설명해 볼까요? 롤러코스터에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며 내려올 때는 반대가 되죠. 이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어느 순간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서로 트랜스폼 될 수 있습니다.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물레방아의 회전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회전 운동 에너지는 발전기에서 다시 전기 에너지로 트랜스폼 됩니다. 차의 전기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변하고 다시 사람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아, 화약 냄새. 내가 일을 해서 세공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다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죠. 정리해 볼까요? 자연에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마찰이 없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까디 집어서 떨어뜨린 고무 조각은 처음 높이보다 더 높이 튀어 오릅니다.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공을 포개어 떨어뜨린 경우 맨 위에 있는 작은 공은 그냥 떨어질 때보다 훨씬 높이 튀어오릅니다. 이 현상은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살을 삼은 실험을 다른 세공으로 다시 해봅시다. 이번에는 왜 구멍이 뚫리지 않았을까요?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서 회전할 때 그 회전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런 반전 있는 여자. 필립 박사처럼 플러머를 만들 수 있을까요?